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요즘 트레일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여름 되면 한 10km 정도 뛰더라도 중간에 목마릅니다. 또한 20km 정도 뛰신다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수분이 보충돼야 되죠. 그럴 때는 그 허리벨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누가 좋다 그래서 지금 얼티밋 디렉션에도 뭐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게. 그 유틸리티 벨트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 비슷한 건데 예전 거는 이제 이렇게 조금 얇았습니다. 그래 신용카드 정도 들어가는 두께로 얇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뭘 쑤셔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더라고요. 아, 별로 이유는 첫 번째 그 품질이 너무 나빴어요. 국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시커멓게 물이 빠져가지고 검정색이었는데 다른 옷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짜증나서 버려버리고 또 거기는 신용카드나 뭐돈 이런 거 정도 말고는 뭐 요새는 이제 또 핸드폰이 다 커져가지고 거기 잘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 헤맸죠. 그래서 몇 개를 샀었는데 한 서너 개 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이두 개입니다. 이거는 Ultimate Direction의 Access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레이스 벨트로 나옵니다. 요런 제품이 저는 두 개가 그나마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두 개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개다 조금씩 제가 불만이에요. 허리에 딱 감기는 그리고 허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안정감에 있어서는 이 레이스 벨트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 액세스보다. 그리고 여기에 500cc짜리 물통이거든요. 근데 뭐, 1키, 한 10km 정도 뛰면, 뭐, 500cc 물다안 마시죠. 한 2,300cc만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로 이렇게 끼우면 이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불만이 이겁니다.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하나 주머니가 있죠. 이게 작습니다. 신용카드 정도만 들어갑니다. 돈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이 들어가지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여기 물을 넣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궈 버리면 빠지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그만한 주머니가 핸드폰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안정성은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름 뭐 달리기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근처 산에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할 때는 물만 조금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요새 쓰고 있습니다. 제품도 이렇게 좀 질기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벨트도 이게 두툼하고 이래서 이게 뛰어도 몸에 딱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핸드폰이 안 들어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샀던 게이 제품입니다. XS인데 이 XS는 들어갑니다. 안쪽에 여기 보시면 바퀴에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있고. 보이시죠? 또 안쪽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쪽 주머니는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여기 약간 물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요 실리콘 코팅 때문에 생활 방수 정도는 됩니다. 여기는 신용카드고 이게 이제 노트 6인데 그 갤럭시 노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큰뭐 그런 핸드폰들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돈하고 신용카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잠글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밖에 주머니는 땀 닦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는. 그래서 그거는 좋았는데, 요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이 점이에요. 첫 번째는 이 점이요. 이게 튀게 되면 물을 넣어서 이게 이런 부드러운 저기 그 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넣고 뛰게 되면 물이 철렁거립니다. 그래서 신경이 엄청 쓰여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뛰면, 물론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 이걸 잡아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끼워 놓으면 빠지지는 않는데, 이게 철렁철렁철렁 거리니까 그 리듬이 깨져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 벨트가 이런 폭이 넓은 벨트가 아니고 그냥 그 스트랩으로, 한 줄 스트랩으로 이게 예, 25mm짜리 스트랩이네요. 25mm짜리 스트랩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이 자체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이 제품의 단점이었어요. 예, 장점은 이쪽에 메쉬 같은 것들이 이거보다 좀 잘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땀 차는 거는 덜한데, 요 제품은 주로 진짜 뒤산 갈 때, 뛸 때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뭐 달리기 연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안 쓰고, 그 뒷산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에 이게 좀 커서, 여기는 뭐, 그, 헤드랜턴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손수건 넣고 헤드랜턴 넣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뒷산 뭐 한 4, 500m 짜리는 금방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요게 아주 딱 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는 아닙니다. 너무 시끄럽고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장거리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연습용으로 또는 이제 뒷산 이제 마실용으로 그 쓸 수 있는 그 웨이스트 벨트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